이라하였소. 사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물이 차오는 땅,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하, 사비는 집안이 낮고 습해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땅이옵니다. 건물을 지으면 땅이 내리앉기 일쑤고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죽음의 땅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비는 웅진에 비해 고구려의 공격을 대비하기 어렵사옵니다. 폐하. 사비가 불리한 점이 많은 땅이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요. 허나 이를 극복한다면 최고의 도읍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요. 천도도 불가한데 그 사비라니요.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그것은 사비의 지형이었습니다. 백강이 반달처럼 휘감고 있으니 이미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금강의 하류 지점이니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요. 제가 나중에 보게 된 항구는 대단했습니다. 백강까지 큰 배가 들어왔어요. 바다 너머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지요.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때까지는 한갓 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세계를 만나고 싶은 포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라와 고구려만 상대하는 그런 나라로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궁 얘기를 하고 싶군요. 우리 백제의 위엄을 드러냈던 그 왕궁이요. 더 이상 왕이 살해당하는 비극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땅, 바로 사비가 선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왕은 새 도읍지로 계획도시를 꿈꾼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획신도시죠. 믿겨지지 않죠? 물론 고구려의 평양천도가 있었지만 그건 왕궁 중심의 천도였습니다. 사비천도는 백성들의 집과 거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계획해서 옮기는 거였습니다. 경제력, 정치력이 웬만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우리 왕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백제 전역에서 내려라 하는 박사들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토목, 풍수, 기와 장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새로운 수도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이 시작됐지요. 사비의 산세와 물의 흐름을 담은 작은 사비를 만들었습니다.
사비의 지형은 최대한 그대로 살립니다. 깊고 높은 곳, 가파른 곳, 물이 있는 곳, 메마른 곳. 여러 번 답사를 통해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거대한 사비를 향해 우리는 이렇게 첫 발을 디뎠습니다. 자네, 소문 들었는가? 아, 왕이 웅신을 떠난다구만. 전부 사비라고. 죽은 땅이라며. 전쟁 끝나고 이제 좀 편히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획엔 핵성들이 없었어요. 국사 겸익이 왕을 찾아온 것도 그 무렵입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사비 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옵니까? 당연히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소승에게는 백성들의 원성이 들릴 뿐이옵니다. 그들의 삶과 무관한 천도는 단지 고통스러운 공역에 불과할 것이옵니다. 대사, 어느 백성도 죽은 땅 사비에 살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겸익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은 아주 두터웠지요. 우리 왕은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16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부역으로 징발하는 대신 세금을 면해준다고 했습니다.